이어서 바로 입학 기념 특별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 모신 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자에도 있지만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현재 원장으로 재직 중이신 박태현 교수님이십니다. 우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현 교수님은 이게 최근 거밖에 없네요. 79년에 졸업하셨겠네요. 81년, 81년에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하시고요. 그다음에 퍼듀, 1990년에 퍼듀에서 화학공학 박사 하셨고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되셔서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부터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원장을 하셨고, 또 2007년부터 9년까지는 바이오공학 연구소 소장을 하셨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차세대 융합기술원 원장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2016년 올해 한국생물공학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지만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우리 박태현 교수님은 정말 강의를 잘하세요. 예, 연구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아마 테레비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영화 속에 과학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 코, 인공 코죠. 연구가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분야로 성장하는데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어렵게 모셨는데 강연 잘 들으시고요. 또 융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관영 원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아주 대학 원장이 되려면 저 정도는 풍채를 갖춰야 될것 같은데 머리 컬러도 아주 잘 어울리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 입학식 저 앨범을 보니까 정말 세대가 지나갔고 모든 사람이 다 연예인 같고 탤런트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세대는 별로 안 그랬거든요. 대충 다 키도 작고 못생겼다. 가끔 잘생긴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여기는 다 거의 다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유복하게 다 먹을 만한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갖고 이 발육 조건도 좋고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불행히도 이저 스피커 연결이 잘안 돼서 음향은 그냥 제 마이크에 나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만화 한 컷을 갖고 왔는데 이게 1965년에 그린 만화입니다. 근데 언제를 상상했냐면 2000년대를 상상했는데 지금 2016년이죠. 근데 지금 65, 50년 전, 지금 앞으로 50년 후를 예측하라 그러면 상당히 난감하죠. 근데 50년 전 65년에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못살 때입니다. 여기 교수님들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5년에 당연히 안 태어났죠. 그때 이정문이라는 만화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여기 교수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즐겨 읽었던 잡지 중에 새소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서린 알파칸이라는 만화를 그린 분인데 이분이 그린 만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시대를 그대로 그린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50년 전에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태양열을 이용한 집. 그냥 이거 저 태양 집진판입니다. 전자신문. 전자신문 요새 무슨 네이버도 보고 조선닷컴 보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이거 지금 고대 앞에는 없지만 인천공항에 가면 있죠. 움직이는 도로.
소형 전화기, TV 전화기. 옛날에 테레비 있고 전화 있으면 무지무지 부잣집이었거든요. 동네 뭐 한 집 정도뿐이 없었어요. 근데 테레비 갖고 다니면서 야 빨리 와. 그리고 친구하고 얘기하고 부엌에는 뭐 요리 메뉴 요새 무슨 백 선생인지 하는 분 나와갖고 계속 뭐 요리하죠. 뭐 맛있죠이 쉽죠이 그러면서 하는 거 옛날에 50년 전에. 그다음에 집에서 진료를 받고 지금 우리 융대원에서들 연구하시는 유비퀴터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집에서 인터넷 강의도 하고요. 청소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 로봇 청소기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이 그림 중에 딱 하나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이거 로켓을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이것만 아직 안 됐지. 근데 이 이정문이라는 이 만화가가 여러분들 같이 무슨 과학자 전문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나 해서 이분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프로필을 봤더니 뭐 했던 분이냐면 이 난리통 지나면서 구두 닦기 하고 중국집 배달부 하고 요 고대 중국집 배달부로 뜬 사람도 있죠. 번개라는 분 있죠. 잘 모르시는 모양이 나보다. 하여튼 중국집 배달부에 갖고 유명 강사로 뛴 분인데 이분이 그런 뭐 전혀 과학 지식 이쪽 기술에 지식이 없던 분인데 한 10대 후반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저기 그 자기의 소질을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만화가가 돼 갖고 만화가로 성공을 한 분입니다. 이게 이분이 아마 지금 한 연세가 한 70 몇 세 정도 되지 않았나.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신문에 나왔던데. 하여튼 근데 이 보면 이분들이 이거 과학 지식을 갖고 이거 예측을 했겠어요? 아니죠. 뭐 상상력으로 한 거죠. 그 이름도 거룩한 아인슈타인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 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말씀입니다.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하다. 이분이 이거 지식 갖고 한 게 아니라 완전 이미지 상상력 갖고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입학해 갖고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배우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고 여기 교수님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 현재로 왔다 미래로 왔다 이제 이 시대를 넘나드는 그런 얘기인데 이 타임머신을 1885년 이게 뭐 한 100년 200년 전으로 세팅을 하고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우리 과거 모습을 보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본 게 인디안이 말 타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던 시대였죠.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말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더 이상 잘 안 타죠. 뭐 경마장에 가야 타죠. 요새는 말은 안 타고 사람이 만드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 갖고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그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용을 했죠. 우리 선조들도 보면은 짐을 나를 때나 자기 자신을 이동할 때 그냥 자연에 있는 거 잡아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부터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대량 생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이상할 것 같지 않지만 옛날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런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다시 Back to the Future의 한 장면인데 자연에 있는 걸 그냥 잡아타고 가는 거에 파워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거하고의 이 파워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아주 이상하게 생긴 것들을 만들어 갖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이런 기계 문명과 정보통신 기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비행기 다 타보셨을 텐데 이 비행기가 뜬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기 다 공과대학 전공하신 분, 저도 그랬지만 난 저도 공대 교수인데 저 이게 비행기가 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나 혼자 뛰기도 힘든데 수백 명을 태우고 이게 하늘 떠서 가지요. 물론 우리 책에서 배웠죠. 베르누이 정리가 어때 갖고 뭐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뜬다. 그런가 보다 하고 시험 볼 땐 그렇게 봤지만 정말 이거 뜰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뜬다고?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죠. 다 타봤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타고 태평양도 왔다 갔다. 그 이름도 거룩한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뉴턴도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위로를 느끼고 살죠. 뉴턴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뜨는 것들은 모든 건 날개를 펄럭여야 뜰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얘 날개 안 펄럭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서 가지요. 하여튼 뭐 지구 밖에 가갖고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지구가 둥그러운 증거 그러면 저기 멀리서 배가 올 때 도 끝부터 보인다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거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보지요. 둥그러운 거 확실히 아죠. 뭐 여러 가지 정보 통신 문명의 홍수 속에서 살죠. 요새 젊은 친구들을 귀에다 꽂고 입에다 하고 막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가고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나이 드신 교수님이 보기에는 제가 제정신인가. 근데 이제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럼 다가올 미래는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제 이런 다가올 기술들은 융합기술에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창조되고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바야흐로 IT 전성시대에 살고 있죠. 이 바이오도 엄청나게 많이 성숙을 했습니다. 이제 나노테크놀로지 NT가 태동을 합니다. 여기 우리 융합대학원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아주 훌륭한 연구기관인 키스트하고 손잡고 이런 대학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고 이끌어 나가야지 될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이 IT도 굉장히 나름대로 잘 발달했지만 BT도 발달했지만 여기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칸막이를 트면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게 이제 융합기술의 어떻게 보면 취지고 의미죠.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 갖고 이제 발표회를 합니다. 그 특유의 청바지 입고 까만색 티셔츠 입고 나와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 매니아들은 열광할 준비가 다 돼 있죠. 저게 뭔지는 몰라도 마음속으로 나 열광해야지 그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일단 열광부터 시작을 하죠. 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면서 설명을 해요. 아이폰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뾰라락 나왔죠. MP3 음악 듣는 거 있잖아요. MP3는 한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MP3가 오리지널이. 두 번째는 인터넷. 인터넷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게. 세 번째는 더 안심해요. 빙글빙글빙글 폰 전화기. 스티브 잡스 태어나기 전부터 전화기는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P3, 인터넷, 폰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는데 그걸 다 엮어갖고 터치스크린 기술을 써서 아이폰이라는 그 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열광하고 뭐 그냥 새벽에 줄 서갖고 살라 그러고 그냥 삽시간에 거의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여러분들 다 들고 있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창조라는 건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이 커넥팅 썸씽 커넥션을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걸 커넥션해서 만드는 게 새로운 걸 창조했다라는.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정부가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뭔가 창조해 갖고 이거를 이익 창출을 해서 경제로 이어져 갖고 이렇게 잘 살게 해보자 이게 창조 경제일 것 같은데 하얀 도화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 섞어 갖고 새로운 거 만들면
밥 따로 먹고 나물 따로 먹고 고기 따로 먹는 것보다 거기다 된 고추장 막 넣어갖고 섞어갖고 먹으면 비빔밥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되잖아요. 우리 그 저 조상 DNA 그런 거 잘 있는 것 같아요. 그 참기름도 집어넣고. 근데 참기름 잘 안 넣으면은 안 비벼지잖아요, 그죠? 고기, 나물, 밥 이렇게 참기름도 잘 넣고 고추장도 잘 넣어갖고 비벼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하는 게 이런 융합 기술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먼저 그럼 바이오 기술에 관해서 조금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보면 공룡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공룡은 지구상에서 멸종한 생명체인데 이걸 다시 살려내갖고 이 놀이공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 작년에 디즈니 월드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공룡을 어떻게 살려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좀 보실까요? 예, 뭐 굉장히 리얼리스틱하죠. 이 영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죠. 아까 그 Back to the Future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이 공룡을 어떻게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잠옷 사이언티픽하게 나오는데 여기 앞에서 일종의 사업 설명회 같은 걸 해요. 내가 공룡을 이렇게 해서 살려냈으니 더 투자해갖고 우리 더 큰 비즈니스를 한번 벌려보자 라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은 공룡 전문가입니다. 과학자고 이 여자분 어깨 너머로 저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게 투자를 더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공룡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얘기인지 사기를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와갖고 지금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영화 속의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 옛날에 공룡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모기도 살고 있었고 모기가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고 배부르게 포만감에 젖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에 진액이 흘러내려서 갇히고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게 굳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호박이라는 보석 아시죠? 그 한복 마고자 단추하는 그 호박이라는 보석이 됐는데 광산의 광부들이 캐보니까 그 호박이 있고 이 속엔 모기가 들어있는데 이 모기는 아까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은 그 모기예요. 그래서 이 주라기 공원의 과학자들이 야 이걸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사바늘을 넣어서 이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 공룡을 살려냈다 라는 게 이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작 소설이 있었어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원작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사람인데 그 마이클 크라이튼은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면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되려는 의사가 안 되고 뭐 했어요? 소설을 썼어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혼났을 것 같아요. 너 의사 되라고 의대 반했더니 의사는 되려는 의사는 안 되고 소설 라브랭이나 썼다고 뭐 혼났을 것 같은데 그냥 의사 됐으면 미국 동네 의사 하다가 말았을 것 같은데 이거 써갖고 베스트셀러 되고 영화도 만들고 영화에서 아주 흥행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소설을 쓴 거는 그야말로 소설을 쓴 거죠. 실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대 다닐 때의 그 의학적인 지식하고 뭐 이매지네이션
의학적인 날리지하고 이매지네이션이 훨씬 중요해요. 이매지네이션 is more important. 그 거룩한 아인슈타인 말씀에 의하면 이매지네이션을 갖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이매지네이션이 단순한 이매지네이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거 아이디어에 근거해 갖고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하면서 참 새록새록 느끼는 건데 이 영화 장면 갖고 많이 강의를 활용을 하는데 학생들 강의를 하다가 한 5년쯤 전에 강의를 하면서 이 장면은 아직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근데 5년 지나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내가 얘기한 그놈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게 생기는 놈들이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매지네이션 이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허황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매지네이션하고 날리지하고 모티베이션만 있으면. 그래서 이 주라기 공원에 나온 얘긴데 이거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기술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공룡은 만들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있는 DNA 그거 그런 거 찾기도 힘들 뿐더러 찾아내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매머드는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 이 뭐야 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Let's make a mammoth. 매머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뭐로부터? DNA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거 뭐야 그러려다가 이거 딱 보면 제가 무슨 그 라디오 우유 선전에 나오는 문구인데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이다. 그게 나와갖고 막 피식 웃으려고 준비를 이제 웃으려면 숨을 빨아들여야 되잖아. 빨아들이고 웃으려고 그러는데 끝에 윈스턴 처칠.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이거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네이처 그럼 될 것 같아 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2008년 11월 20날 날짜 나온 거야. 지금 2016년이니까 거의 7, 8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 우리는 매머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가능성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여기에 해설기사인데 네이처에 더 뒤에 보면은 같은 볼륨 뒤에 보면은 논문이 한 편 실렸는데 매머드 DNA를 다 읽었다. 해석을 했다. 그 논문이 실렸어요. 네이처에. 그러니까 앞에 해설기사로 야 그러면 그 정보 갖고 매머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사람이 주라기공원 1990년에 이미 그의 소설 주라기공원에서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아이디어 가지고 똑같은 아이디어라 가지고 한번 매머드 한번 만들어보자. 내는 게 지금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나온 그 해설 기사예요. 근데 아직도 못 만들어져. 그래서 디베이트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건. 그러니까 또 다른 과학자는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이유를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매머드는 못 만들어졌지만 이 주라기 공원이 주는 메시지, 이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DNA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DNA를 가지고 멸종한 생명체도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앞다퉈 갖고 DNA가 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는 이렇게 생겼다. 이중 나선 구조, 더블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 난간이 두 개라서 이중이고 이게 스트레이트하지 않고 꼬여갖고 힐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갖고 노벨상을 받죠. 왓슨은 미국 출신의 생물학자예요. 크릭은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물리 좋아하는 사람은 생물 싫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지금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연구하고 있지만 나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전 생물 싫어했거든요. 오히려 물리가 좋고 수학이 좋아서 공대 갔거든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건 몰라요. 어떻게 흘러갖고 이렇게 될지. 이 사람은 생물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생물 좋아하는 사람은 물리 싫어해요. 저 골치 아픈 물리야. 물리 좋아하는 사람이 야, 저 외워야 되는 생물. 그래갖고 서로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친해갖고는 융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융합대학원에서 융합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하고 친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인간하고 인간관계거든요. 이관영 교수님이 나를 불러준 거가 왜 그랬게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은 나도 잘 안 와요. 여기 저 사람 나를 좋아할까? 근데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럼 와야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와야지.
이게 돌아가는 게 전부 인간관계거든요. 노벨상 받고 그런 것들도 다 인간관계로 받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해. 내가 거기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딴 거는 많이 심사해봤거든. 노벨상을 안 해봐도. 근데 보면 대부분 다 인간관계가 무지무지 작용을 해요. 그리고 융합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앨범 보고 아, 이 사람은 뭘 좋아하나, 좌우명이 뭔가 그래갖고 뭔가 저 사람한테 좀 잘 보내갖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간관계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학자하고 물리학자도 서로가 친해야지 이게 되지, 안 친해갖고는 될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의기투합해갖고 아 DNA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냈죠. 논문을 썼죠. 어디에?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53년 4월 25일 날짜로 논문을 써갖고 이제 퍼블리시 돼갖고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네이처 논문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딸랑 한 페이지 끝이에요. 이름 있고 참고문헌 있고 그림도 딸랑 하나.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논문 열심히 쓰지만 저도 죽자 살자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는 이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써본 적이 없어요. 논문 꽤나 열심히 썼는데 한 다섯, 여섯, 일곱 페이지 쓰고 그림도 다섯, 여섯, 일곱 개씩 그려서 이 저널 저 저널에 보내는데 뭐 노벨상은 커녕 변변한 상조차 못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 그냥 딸랑 한 페이지 써갖고 그림 하나 써갖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용기가 나잖아요. A4 용지 하나만 잘 메꿔놓으면은 노벨상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도 좋고 교수님도 훌륭한 여기 왔는데 왜 못하겠어요. 야, 나 오늘부터 밤에 갈 때 A4 용지 하나만 잘 메꿔놔. 그 밤에 갈 때 운전하고 집에 가다 생각나갖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 샌프란시스코 무슨 뭐 삼나무 숲을 달빛은 교교한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갖고 이거 받았다고 노벨상 인터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 저 PCR이라는 그 테크닉을 개발, DNA 막 복제하는 이름이 잘 멀리스인가 하는 사람이 노벨상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이디어는 그렇게 차몰고 가다 했는데 한참 고생을 한 게 실험을 못 해갖고 이 사람이 하면 다 깨고 뭐가 안 돼요. 그래갖고 옆에 실험 잘하는 사람이 도와줬어. 그래갖고 이 사람 덕분에 노벨상을 받았어.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험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가 잘 좋아야 돼. 일단 여기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저 아이디어 괜찮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갖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A4 용지 하나 잘 메꿔놓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야말로 바야흐로 IT의 시대잖아요. 근데 IT하고 BT는 굉장히 유사해요.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IT는 정보를 모든 정보를 IT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하잖아요. 이 그림도 음악도 논문도 옛날에는 정말 황제도 음악 들으려면은 어디 가야 돼? 음악회에 가야 돼. 모차르트 같은 천재 고향 갖고 야 너 작곡해 연주해. 그래야지 거기 가서 음악 들어요. 그림 보려면 미술관을 가든지 화가 보고 그림 나 그려봐. 그리고 이제 감상을 해야 돼요. 논문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돼요. 다 도서관이 있잖아요. 근데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음악회는 뭐 CD도 만들고 레코드 플레이어 만들어서 꼭 음악회 안 가도 집에서 들을 수 있고 뭐 화보, 인쇄술이 발달해갖고 그림들도 화보로 만들어서 책으로 볼 수도 있고 복사기가 만들어져갖고 논문 복사해도 도서관에 가서 복사해와. 이 시절 이런 시절이 여기 교수님들이 여러분만 하던 시절에 기계 문명 갖고 소화하던 시절. 그런데 지금 IT 시절에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어. 나 학생일 때는 교수일 때도 초반에는 도서관에 열심히 가야 돼. 논문 보려면 논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해 갖고 왔어야 돼.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컴퓨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림도 논문도 음악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너무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다 컴퓨터에 저장돼 갖고 이진법으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0하고 1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진법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바이오라는 놈은 어디에 정보를 저장하냐면 다 DNA 속에 근본적인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요. 바이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사람뿐만 아니라 소, 말, 개, 돼지, 잠자리, 모기, 바퀴벌레, 박테리아, 곰팡이, 식물, 뭐 소나무, 대나무, 장미꽃, 라일락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일부 바이러스를 빼고 그건 아주 네글리저블한데 모든 생명체는 다 DNA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의도 하고 밥도 먹고 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아까 그 발판에 더블 헬릭스 발판에 ATGC라는 네 개의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DNA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보셨을 텐데 이 거미줄을 쏘는 정말 이런 거미 인간이 있다면 이 거미줄 정보를 어디에 저장을 해야 말이 되겠어요?
DNA 속에 정보를 저장을 해야 말이 되겠죠. 한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 학생들이 저기 거미 박물관에 왔어요. 그래서 견학을 왔는데 지금 이 저 남자 주인공은 자기 여자친구 이거 사진 찍어주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거미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드디어 물렸어요. 자, 이 DNA 왜 자꾸 나와요? 영화에도 나와요. 신문에도 나오고. 이거 더 이상 전문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일반 상식이 중요하니까 나오죠.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는 소니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니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이 소니사에서 만든 이 영화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소니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그 경쟁회사인 우리나라 가전제품 대표적인 삼성, LG는 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영화인데 이거 홍보하는 라고 광고비 굉장히 많이 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삼성 LG 임원들 모시고 강연도 여러 번 하는데 거기 모 부회장님이 저한테 얘기 알려주시더라고요. 박 교수님 이거 우리 광고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소니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간판 앞에 와갖고 찍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소니 요만하게 나고 막 삼성 LG 간판 앞에 와갖고 자기네 찍는지도 모르고 찍는 거죠. 언제 알았냐면 시사회를 할 때 앉아서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대요. 그 필름을 지워갖고 그거 빼고 그래서 그걸 알고 또 삼성에서 소송을 준비했대요. 왜 우리 것만 지우냐 지우려면 다 지우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갖고 보니까 이 소송에도 질 것 같아갖고 울먹 겨자 먹기로 그냥 원본으로 그냥 내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때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때 소니는 넘버원이에요. 특히 TV 있어 할 때 여기 미국 유학 가셨다 오신 그 교수님들도 한국에 돌아올 때 재산 목록 1호가 소니 텔레비전이에요. 저기 집도 없어서 무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전제품만 삐까뻔쩍한 거 갖고 왔고 아주 별로 실속 없는 그런 굉장히 불쌍하신 분들인데 하여튼 소니 테레비가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영화 이후에 어떻게 돼요? 소니가 내려오고 삼성 LG가 1등 2등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에 아주 지대하게 공헌한 아주 훌륭한 영화예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고 스파이더맨으로 변해가죠. 뭐 여기 지금 알 수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뭔가 DNA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이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뭔가 DNA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서 보여주잖아요. 물론 거미한테 물렸다고 해서 DNA가 변화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영화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영화거든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아마 과학자 자문을 좀 받았던 것 같아. 아무리 말도 안 돼도 그렇죠. 이게 펀더멘탈한 변화가 있으려면 DNA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있게 하죠. 그래갖고 아마 이렇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고 드디어 악당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여기가 뉴욕 한 간판에 맨하탄에서 이 촬영을 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광고 간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광고 간판도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축제가 열려갖고 사람들이 요 밑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복의 국제화에도 기여한 아주 훌륭한 영화예요. 삼성 보셨어요? 지금 아까 그 여자친구는 딴 남자랑 지금 데이트 중이에요. 삼성 아주 오래 크게 나오죠? 삼성 삼성
LG 보셨어요? LG 자, 여기 보면 한복이 나오는 한복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악당을 물리쳤어요. 2000년도에 들어갔고 또 바이오텍에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2000년 6월 26일 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중계를 하죠.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다운인가 10번지에서 같이 동시에 생중계를 합니다. 뭘 했다고?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다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는 사진법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이 발판에 그 정보가 써 있는데 ATGC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그 정보고 이걸 다 읽었다는 거죠. 인간의 경우는 이게 30억 개인데 이 30억 개를 다 읽었다는 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임기 때 했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이 양옆에는 그 이거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경쟁을 해갖고 여기 프라이빗 섹터, 퍼블릭 섹터예요. 이 저 이 두 분 근데 별로 기뻐 보이지 않잖아요 이분은. 이건 정부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웃고 있는 거. 그 이분만 신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신나갖고 연설을 하는데 뭔가 굉장히 잠옷 의미 부여하는 연설을 하고 있어요. Today we are learning the language in which God created life. 오늘 우리는 조물주가 생명체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랭귀지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 했다고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할 때 한 사람 거 읽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돈은 3조 원. 3조 원 내고 하실 분 없죠. 여기 교수님들도 아무리 부자라도 이 조 원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조 원을 쓰려고 그러면 매일 100만 원, 매일 100만 원씩 쓰려고 그러면 한 며칠은 쓰겠죠. 근데 매일 쓰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쉬운 일 같지 않아요. 매일 100만 원씩 쓰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부터 매일 100만 원씩 써서 오늘까지 써도 1조 원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1조 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에요. 근데 3조 원 들었대요. 그러니까 못하죠 우리는. 7년 후에 10년이 수개월 됐고 100만 불, 100만 불이면 10억. 아직도 비싸요. 저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아파트 가지실래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가죠. 2년 뒤에 이게 10여 주 되고 한 5,000불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목표치를 정했어요. 심포지엄 주제를 $1,000 지놈, 1,000불 지놈을 향해. 1,000불이면 한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교수님들은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죠. 3조 원 그러면 남의 일 같지만 100만 원? 그래? 뭐 술 몇 번 안 먹고 좀 저축해갖고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대중적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1,000를 정하고 그게 언제 다 그래갖고 이 목표가 이미 이제 도달했어요. 2014년, 재작년이에요 벌써. 2014년 3월에 $1,000에 도달을 했어요. 이게 무어의 법칙이에요. 그 반도체 가격 떨어지는 그 반씩 뭐 2년에 반씩 every 2 years 2년에 반씩 떨어지는 그건데 거의 그 지놈 스펀스 서열 읽는 가격이 거기에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급격히 기술 발달해서
2014년 3월에 드디어 1000불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30억 개 DNA를 이제 1000불만 내면은 읽을 수 있는 시대죠. 이게 이제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거의 융합 기술이에요. 이거 갖고 이제 DNA 서열 읽는 거 갖고 노벨상 받았는데 이 두 분은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제 동시에 받았어요. 생어는 영국의 화학자고 길버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세요. 이제 이분은 대단한 게 우리나라 지금 과학기술 논문 노벨상 하나도 없어갖고 계속 프레셔 받고 컴플렉스 느끼고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노벨상을 두 개나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이 화학적인 기술을 결국은 바이오에 적용하고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갖고 결국을 읽어낸 거죠. 지금 이제 나노테크놀로지 한 사람들이 이거 나노에다가 접목해갖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도전 이거 완전 돈방석에 앉는 거 개런티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DNA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읽냐. 이거는 무궁무진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들도 다 이걸 읽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나노포어를 만들어서 DNA 가닥을 통과시키면서 짝짝짝짝 빨리 읽자. 그게 지금 제일 첨단 방법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값싸게 빨리 읽으면 완전히 돈방석에 앉는 기술이죠. 이 가타카레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여자는 지금 자기 DNA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보이프렌드가 몇 점짜리 신랑감인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DNA 분석하는 창구에 왔는데 아 내가 5분 전에 우리 보이프렌드하고 찔하게 키스를 했으니 내 입술 세포 말고 내 입술에 붙어있는 개 입술 세포를 뜯어갖고 개가 몇 점짜리 신랑감인지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의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 뒤에 여자도 어디서 자기 보이프렌드 머리카락 하나 주워갖고 얘는 몇 점짜리 신랑감이에요? 분석해 주세요. 거의 즉석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종합 점수까지 매겨서 나와요. 10점 만점에 9.3점. 아주 엑설런트한 신랑감이니까 잔말 말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하고 결론까지 내려주고 ATGC의 서열이 나오고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특성은 어떻고 질병관계 어떤 약을 먹으면 듣고 신랑감 점수 몇 점. 그래갖고 이제 판단까지 해주는 게 지금 영화 속의 얘기인데 이게 결코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회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2011년이니까 벌써 이게 5년 전 데이터예요. 5년 전 데이터. 디코드 미래는 회사 2000불에 해줄게. 네비지닉스 1000불에 해줄게. 23andMe 우리 반엑세이를 500불에 해줄게요. 근데 뭐 아까 2014년에 1000불에 도달했다고 그랬는데 뭐 11년에 500불이라는 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 1000불에 읽는다는 거는 읽기만 하는데도 1000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읽고 해석까지 해주는데 더 싸. 왜 그러냐면 1000불은 30억 개를 다 읽는 거예요. 다 읽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근데 다 읽어봤자 지금 의미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어봤자 모르니 우리가 아는 부분만 읽어서 해석해 드릴게요.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싼 감백이죠. 30억 개 다 읽어봤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대학원생들 뭐 타임지 끼고 폼 잡고 다닌지 뭐 그거 다 알아요? 읽으려면 읽죠. 뭐 샬라샬라샬라샬라 읽죠. 읽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막 읽다가 아예 뭐 보이 그럼 오 이거 내가 아는 덴데 또 샬라샬라샬라 읽다가 다 몰라. 유아로걸 어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샬라샬라라고 읽어봤자 모르는 거 투성이. 그게 그렇게 30억 개 읽어서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이 샬라샬라샬라 읽은 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포스트 지놈 이어라 지놈 시퀀싱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숙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30억 개 다 모르니까 I am a boy나 you are a girl 같이 아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읽는 게 이제 500불에 읽어드린다는 거고 이 23andMe라는 회사가 뭐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데 23이라는 숫자는 이 인간의 염색체의 개수 그러니까 23쌍이기 때문에 23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쌍으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으니까 자식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들 뭐 바이오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도대체 DNA는 뭐고 유전자는 뭐고 염색체는 뭐고 개놈은 뭐고 그게 그놈 같은데
잘 모르겠잖아요. 또 오늘 지금 제가 한 2분 동안에 한 5분 이내로 설명해 주면 그거 이제 화, 요새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Not anymore. 뭐 신문에 나고 뭐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뭐 얘기 나올 때 좀 끼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DNA라는 건 뭐냐면 그 실가닥 이름이에요. 아까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실가닥 이름이에요. DNA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실가닥 이름이에요. 명주실, 털실, 고무실 뭐 이런 거 같이 실가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DNA라는 건 영어 약자예요. 그 물질의 이름이에요. 디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의 DNA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그 가늘게 꼬여 있는 실가닥이구나 DNA는. 그런데 우리가 실을 보관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헝클어뜨려서 보관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을 보관할 때 어디다가 보관해요? 실패에 촘촘히 감아서 보관을 하죠. 그러니까 DNA라는 실가닥도 우리 세포 속에서 그냥 흐트러져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패에 아주 촘촘하게 감겨져 있어요. 그렇게 감겨져 있는 실패를 뭐라 그러냐면 염색체라 그래요. 영어로는 크로모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염색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얼룩도 죄수복 같이 염색된 그런 것들 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염색체고 그게 실패예요. DNA라는 실가닥이 감겨 있는 실패가 염색체. 예요. 그럼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DNA하고 유전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DNA는 실이에요. 실가닥을 도로록 풀어내면은 아까 이걸 샬라샬라샬라 있지만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관여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 성장 호르몬 유전자. 인슐린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 그건 인슐린 유전자. 그러니까 DNA라는 건 실가닥이고 거기에 의미 있는 부분을 유전자라고 그러니까 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 그다음에 게놈. 영어식 발음은 지놈인데 지놈은 진, 유전자하고 염색체 크로모솜하고 합성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23쌍의 실패 염색체가 있는데 그거 전체의 정보를 다 아우르는 거. 포괄적인 거를 지놈이라고 그래요. 이제 뭔지 아셨어요, 그죠? DNA는 실가닥, 그 속에 의미 있는 부분은 유전자, 그 실가닥이 감겨 있는 그 실패는 염색체, 그 염색체 23쌍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 지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23andMe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23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회사에서 홍보 파티, 아, 이 둘은 부부예요. 세르게이 브리는 그 구글의 창업자고 앤 보이츠키는 23andMe의 창업자예요. 그야말로 IT와 BT의 환상적인 커플이죠. 애를 둘을 낳는데 융합기술이 탄생을 한 거죠. 융합기술이 두 명이 탄생을. 그래서 융합기술 잘 기르고 아, 잘 살면 좋겠는데 작년 매스컴에 보니까 또 둘이 별거 해갖고 이혼했다가 이 사람 잘못인 것 같아 내 생각. 여기 구글에 있는 어떤 여자 보이프렌드도 있는 여자를 좋아해갖고 그 보이프렌드는 중국으로 가고 여기랑 가까워져서 모르겠어요. 뭐, 누가 잘하고 나쁜 모르는데 잘 살면 좋겠는데 뭐 지네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그래서 이 23andMe라는 회사가 뉴욕에서 홍보 파티를 했어요. 자기네 회사 홍보 파티를 했는데 이거 뭐 하는 장면 같아요? 네, 침 뱉기 파티를 했어요. 아주 웃기는 파티죠. 뭐 파티 이름이 스피 파티예요. 스피 파티를 뉴욕에서 해갖고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침도 함부로 못 뱉어요. 거기 초청된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나 슈퍼모델 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만 와갖고 문 닫고 자 우리끼리 뱉읍시다. 저도 거기 가갖고 저도 좀 뱉을까요? 그럼 밖에서 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침도 마음대로 못 뱉어요. 지네들끼리 문 잠궈놓고 침 뱉자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아주 궁금하죠. 왜 뱉나? 그래서 이제 홍보 효과를 올리는 거죠. 이게 그렇더라고. 광고를 했는데 뭘 광고한 건지 모르면은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나 광고 봤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게 안 하더라도 모르게 해야지 아주 홍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침 뱉고 가세요. 여기 지금 침 뱉는 거예요. 그럼 침을 뱉어갖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침 속에 그 대부분 물이잖아요. 침은. 그런데 우리 볼세포는 쉽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면봉으로 아 벌리세요 하고 이렇게 긁으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볼세포가 침 속에 있어요. 그래서 침 뱉으면 그 볼세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볼세포에서 DNA를 추출해갖고 DNA 분석을 해줄 테니까 침 뱉고 가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타임즈가 선정한 2008년의 인벤션 오브 더 이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이 침 받는 통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참고로 2006년에는 유튜브가 1등으로 선정이 됐고 2007년에 아이폰, 2008년에 유전정보 서비스가 선정이 됐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 보면은 이 23andMe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서 23andMe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 홈페이지로 가면은 order now $99. 침 뱉고 보내주세요. $99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예요. 심지어 여러분 학생들도 용기가 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갖고
건강 체크해주고 조상 찾아주는, 미국은 여러 가지 그 조상들이 섞여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그래서 그 스탠포드에 있는 그 레이 킹이라는 그 사회학과 교수인데 그분은 흑인 교수예요. 그분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분은 흑인이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분류돼 갖고 미국에서는 마이너리티에 속해요. 마이너리티에 속하면은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뭐 따로 티오도 받고 교수도 그 티오도 받고. 그런데 이분 염색체를 검색해봤더니 50% 이상이 거의 60%인가 얼마가 코케이션 염색체예요. 그런데 이게 이 피부 색깔이 검은 게 우성이니까 여기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DNA 정보는 실질적으로는 코케이션 피가 더 많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시안도 십몇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칸이 한 30몇 프로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지만 이 유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화이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마이너리티 데피니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생명공학이라는 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세상에서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잘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나타나는 거고, 뭐 굉장히 이상한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법적인 문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23andMe도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이 아직 만들어지, 법이라는 건 과거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잣대로 자꾸 미래를 달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진단행위 하는 게 의료행위예요. 그러면 의료장비를 써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료장비 써요? 침 뱉고 뭐 이거 하는 거? 의료장비 안 쓰고 하니까 그게 불법인 거예요. 의료장비도 안 쓰고 진단행위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법에 의하면은 이거가 불법행위가 돼갖고 클로즈드가 됐어요. 다시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과학기술자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풀고, 뭐 융합기술하고 인제너럴 많은 거를 포함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식견과 이 컨센서스가 들어가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융합기술에 대한 어떤 좋은 예가 있는데, 스파이더맨 2에 보면은 그런 예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 과학자인데 자기 브레인하고 로봇팔을 연결하는데 나노와이어로 연결한다고. 브레인은 바이오예요. 신경세포. 나노와이어 NT, 이건 뭐 IT 컴퓨터 컨트롤 되는 뭐 머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BT, NT, IT 융합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se four actuators were developed and programmed for the sole purpose of creating successful fusion. They are impervious to heat and magnetism. Yeah, 이 로봇팔이 움직이는데 이게 로봇이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브레인, 내가 팔 움직이잖아, 이게 팔이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누가 생각해요? 브레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브레인이 생각을 해서 명령을 내리죠. 팔에 신경이라는 전기줄을 통해서 이 근육세포를 자극을 해갖고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뇌하고 로봇팔을 움직여갖고 지금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닌 게 원숭이를 갖고 실험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에. 원숭이 팔을 통 속에다가 묶어놓고 원숭이 뇌에다가 전극을 박아서 얘가 생각하는 걸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서 로봇팔에 주니까 징징징 움직여서 원숭이의 생각대로 먹이를 받아먹죠. 그래서 그 실험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하얀 천 밑에는 원숭이 팔이 손이 묶여 있고 지금 전극을 받고 전기 신호 형태로 여기다가 신호를 줘서 얘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를 움직이죠. 그래서 먹이를 받아 먹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받아 먹죠. 아까 위에다 줬는데 이번에 아래다 주면은 얘가 생각을 하죠.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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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먹자 먹자. 자, 생각이 보이죠? 자, 여기다 주면은 얘 뻗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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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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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잘 받아 먹죠. 그래서 이런 그 이걸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싱이라고 그러고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칩 하나 넣으면은 시험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시험 준비만 하면 되죠. 그냥 뇌에다 넣는 거 대신에 칩에다 넣어갖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리지가 별로 임포턴트 할 것 같지 않아요. 요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매지네이션. 그러니까 지식은 무한히 널려 있거든요. 인터넷만 치면은 뭐 위키피디아 치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지식을 이용을 해갖고 어떻게 앞날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자, 그래서 이런 팔을 다는 로봇 팔 다는 연구들도 많이 하지만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아 얘가 로봇 팔 말고 그냥 내 팔이 났으면 좋겠다. 로봇 팔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로봇 팔 달고 내 팔 좋아하는 사람은 내 팔을 달자. 이 저 도마뱀의 경우 꼬리가 잘라져도 자기 능력으로 재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포유동물은 여기 다리가 없어요. 쥐가 재생이 안 되니까 이 능력을 여기다 이식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이거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한 5년 뒤에는 말이 된다고 내가 바꿀지도 모르죠. 근데 자기 거를 살려내려고 그러는 노력이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줄기세포 얘기인데 제가 줄기세포에 관해서 한 5분 정도만 총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융합과학 하려면 줄기세포가 그래도 뭐 요새 하도 스캔들이 많이 나니까 스캔들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니까 이 줄기세포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발생 과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정자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한 마리의 수정란이 여러 마리로 불어나고 이게 배구공같이 둥그렇게 되는데 가운데가 텅 비고 여기 세포가 오글오글 모였는데 요 부분이 바로 태아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세포는 굉장히 전지전능한 세포예요. 똑같은 세포인데 어느 세포는 눈이 되고 어느 세포는 근육이 되고 피부가 되고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지전능한 세포를 띄어낸 게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아줄기세포라는 거죠. 그 배아줄기세포 그 부분을 띄어낸 거예요. 그 부분을 떼어내는 배아줄기세포가 되고 그거 갖고 간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신경도 만들고 그러자는 게 이 지금 줄기세포예요. 우리 뇌의 모든 부품을 다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타이어 빵꾸 난다고 새차 사지 않잖아요. 타이어 떼우든지 갈든지 벨트 끊어지면 가서 갈잖아요. 왜 그러면 카센터가 있기 때문에 부품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스페어 파트가 없어요. 부품이. 그래서 각종 부품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센터 옆에 인공 자기 부품 센터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동차 오일 체인지하러 갔을 때 옆에 갖고 저 이거 하나 갈아주실래요? 어우 마침 잘 오셨습니다. 네,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갈고 저거 갈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게 지금 줄기세포가 지향하는 건데 이 줄기세포에는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배아줄기세포에는 요걸 파괴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이게 태아가 될 부분인데 그걸 파괴한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난자를 쓴다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자도 쓰는데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 저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정자는 쓴다 그래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쓰시려면 쓰세요. 뭐 알아서 쓰시든지 마시든지. 근데 난자 쓴다 그러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정자는 마음만 먹으면 계속 부지기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난자는 그렇지가 않고 여성의 몸속에 일정한 개수가 들어있고 그걸 끄집어내려면 엄청난 이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배란되는 걸 한꺼번에 수십 개씩을 끌어 이 한정된 개수가 있는 건데 그거 끄집어내면 이제 그거 갖고 매매도 하고 그런 장기 매매 같은 난자 매매도 이게 성행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자, 내 세포를 뜯어갖고 다시 이런 전지전능한 세포, 이게 생체시계예요. 째깍째깍째깍 가는데 이 생체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없을까? 그런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매지네이션이죠. 이매지네이션.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런 영화 봤어요? 그 영화 아주 기묘한 영화인데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로 태어나갖고 점점 젊어져요. 남자는 여자는 점점 늙어가고 그래서 40살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런 이매지네이션이 성공을 하죠. 그래갖고 2012년에 노벨상이 나오고 교토대 신야 야마나카라는 젊은 교수의 40대 교수가 이거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데 네 개의 유전자를 스위치를 켰더니 내 이 노화한 세포에서 네 개의 유전자의 스위치를 딱 켰더니 이 배아줄기 세포에
특성을 갖는 데로 가더라. 그래서 이걸 역분화 줄기세포 혹은 IPS, Induced Pseudo Pluripotent 만능 스템셀 줄기세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유전자가 뭔가 얘기했잖아요. 네 개의 유전자, 네 개의 DNA 스위치를 올렸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조금 무식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네 개의 DNA가 아니라 DNA 속에 있는 네 부분의 유전자, 네 개의 유전자를 찾아내서 그거를 스위치를 딱 올렸더니 이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됐죠. 이게 잠깐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스키장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수정란이 맨 위에 포텐셜이 높은 부분이에요. 정자가 난자가 결합해서. 근데 이쪽 골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오면은 신경세포가 되고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오면은 혈액세포가 되고 이 길을 따라서 스키 타고 내려오면 근육되고 간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분화라고 해요. 분리돼 갖고 변화하는 거죠. 각 길을 제각각의 분리된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성숙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다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 아주 전지전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배아줄기세포, 아까 그 태아가 될 부분을 뜯어낸 거고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데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올 길을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될 포텐셜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골수, 우리 골수에 사무친다 그럴 때 뼈 속에 그 말랑말랑한 스폰지 부분이 있고 요새 제대혈, 탯줄, 피, 애기 피, 그리고 지방세포, 여러분들 여기 교수님들 좀 연식이 되셨으니까 이게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조금 남겨놨다가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방세포에도 줄기세포들이 꽤 많이 성체줄기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IPS라는 건 여기까지 온 세포에 유전자 스위치를 네 개를 올려갖고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게 IPS 세례 유도만능 줄기세포.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윤리적인 데서 자유로운 거죠. 내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갖고 쓰자.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는 게 지금 줄기세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무지 중요하고 정말 흥분의 도가니죠. 그 기술 자체는. 근데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고 힘든 난관도 많이 있는데 그걸 빨리 갈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차 위에서 바이오와 BT, 이거 아까 DNA 변화한 거 보셨죠? 바이오와 융합기술이 한판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그렇지, 얘가 이기지. 주인공이 여기 써 있잖아요, 답이. 이게 바이오가 이기죠.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갖고 이런 융합기술이 주인공이 된 영화들도 아마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영화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영화 보면서 어우 저거 내가 만든 건데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이오와 융합기술의 대결 장면을 감상하시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융합기술이 힘에 붙여갖고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이 기차의 브레이크 장치를 파손하고 속력을 전속력으로 올리고 기관사를 죽이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은 이 브레이크 장치가 파손된 이 기차를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기차를 멈추는데 무슨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멈추죠. 한번 보실까요?
이 바이오의 산물인 거미줄을 이용해서 기차를 멈추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기차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